오빠, 준영 오빠, 성경이, 그리고 혁찬이 같이 합쳐면서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고요. 매주 이렇게 지켜봐준 미나 언니, 영훈 오빠, 경환이까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네, 곡을 들려드리기 앞서서 제 일기장을 살짝 들려드리려고 해요. 좋으시죠? 네! 네, 감사합니다. 네, 원래 이 노래를 알고 있었는데 6년 만에 노래날에 오디션을 준비하느라 처음 오랜만에 꺼내 들었어요. 근데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조금 컸다고 제 안에 가사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감성이 무럭무럭 자라나 있었더라고요. 이 노래를 쓰신 작사가 정바비 씨는 자기보다 먼저 죽은 친형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라고 해요. 여러분 다들 모르셨죠? 네. 그래서 이 노래는 한때 내 마음을 전부 차지하고 있었던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곡입니다. 제가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된 이유는 떠나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나쁘고 이상하고 별나고 나랑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대신에 너는 날 아프게 한 사람이 아니야. 너 때문에 내가 늘 반짝거릴 수 있었고 마음 둘 곳 없는 세상에서 너 같은 사람은 너 같은 빛깔은 너밖에 없었어. 네,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리고 귀엽게 한마디를 더 덧붙여요. 내가 널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건 나 말고 아무도 이해 못할걸? 네, 흔히 콩깍지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래도 결심해도 이게 맘처럼 잘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이라 그래도 가끔씩은 내가 너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미치도록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. 이렇게 솔직하게 곡을 마무리합니다. 여러분에게도 그 누군가가 있나요? 함께 있을 때 아름다웠던 시간만큼 혹시 떠나보내셔야 한다면 아름답게 우리 떠나보냅시다. 뭐 맘대로 잘 안 되면 가끔씩 미치도록 그리워하면 되니까 물 한 번 마시고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. 외대한 씨, 박재현, 화이팅! 지만 예전엔 미쳐하지 못.
여기 안